네, 앞서 2부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인터뷰했는데요. 또 한 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경기도지사 도전장을 내민 분인데요. 염태영 전 수원시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앞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염태영입니다. 네, 앞에 인터뷰가 좀 길어져서 저희가 약속했던 인터뷰 시간부터 좀 약간 짧아지겠네요.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쉬운데 김종배 선생님이 나중에 기회 또 주시겠죠, 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출마 의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 양당 대선 후보로 국회의원이 전무한 그런 후보를 택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그 여의도 정치나 중앙 관료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지방선거는 더 이상 이제 거대 담론으로 정쟁을 일삼는 그런 여의도식 정치 재판이 아니고 네. 민생 중심 생활 정치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네. 이제 제가 12년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민생의 현장을 지키고 실적을 내왔기 때문에 그런 실력으로 검증된 저 같은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출마하게 됐죠. 그럼 만약에 경기지사가 되신다면 가장 먼저 시행하고 싶은 정책이 어떤 겁니까? 민생과 관련된 그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민생 대책을 해야 되겠죠. 예. 자영업과 소상공인 정말 힘들어졌죠. 그래서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하고 또 지금까지 그 경기 부양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지역화폐 정책이라든지 또 대대적인 그 자영업 경기 진작 정책 같은 것들을 못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바로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앞서 저희가 김동연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동연 예.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분 뭐 훌륭한 관료이셨던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 부지사 출마 관련돼서는 그 많이 헷갈리게 했죠. 좀 전에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마는 본인이 기득권 정치를 교체하겠다 또 그러는데 지금 그 김종배 선생님이 지적했듯이 본인이 그 기득권에 올라타서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한 거 아닌가 또 경기 출마의 변을 너무 억지로 맞추시려니까 보기에도 좀 안쓰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주소지까지 최근에 변경해야 될 정도로 지금 그 사정을 누구나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마 경기도지사로 오시기 위한 그 억지 논리가 좀 심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분이 원래 이제 주장했던 정치교체,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 이런 것들이 한 달도 안 돼서, 민주당에 이제 편입한다고 하면 그 김 대표님의 정치교체는 무엇인지 궁금하죠. 네. 아마 1,400만 인구 경기도의 지자체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민생 챙기는 건데, 네. 30년 넘게 중앙 관료로 살아오신 김 대표님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분이 이제 그 진정성이 과연 어디 있나. 사실 저는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근본적인 회의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말씀하셨길래 좀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 어제 다른 인터뷰에서 김동연 대표가 MB정부 당시에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을 지낸 점을 강조하셨던데 그게 바로 민주당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지금 뭐 제기하는 문제입니까? 관료니까 어느 정부 시절에 어디에서 뭘 하든지 그 관료의 입장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네네. 저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저는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이었고 그분은 이제 MB정권 때 이제 국정과제 비서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때 뭐 하여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4대강 살리기 같은 건데 예. 그분이 직접 담당하진 않으셨더라도 훗날 이제 4대강 사업도 옹호하시는 그런 인사청문회 때 발언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고위 관료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의 화합을 맞춰서 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하실 때는 또 나중에 나갈 때 뭐 그렇게 유쾌한 기분으로 나가지 않게 하셨고 그래서 저로서는 앞으로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 정통성을 잇는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김동연 대표가 출마 선언할 때 옆에 정성호 의원하고 김병옥 의원이 서 있었었는데요. 이 두 예. 분은 뭐 그 이재명 개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이제 언론에서 분류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 다수의 언론은 이재명 3인 고문의 마음이 김동연 대표 쪽으로 쏠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3인 고문께서는
말씀 그대로 중립을 하시겠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어느 편에도 드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대신 이제 단일화를 했던 후보가 당사자들이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네. 그런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유념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또 김동연 대표는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으로 되어 있는 경선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뭐 명시적으로는 발언을 안 했습니다만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뉘앙스로 아까 답변을 줬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왔으면 경기의 룰에 따라서 할 일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예.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와서 룰이 안 좋다 아니면 이건 나한테 안 맞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선수의 도리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민주당이 김동연 한 사람을 위한 그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민주당에서 투표권이라도 행사하려면 적어도 6개월 전에 들어와서 또 당비도 내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벼랑간지 들어왔는데도 또 나에게 그 유리한 방법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갖고 온 민주당 당원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죠. 갑자기 또 규정을 바꿔버리면 민주당은 큰 분열에 휩싸이는데 이제까지 2018년 지방선거나 2020년 총선에 공천 누리나 이럴 때마다 늘 우리는 해왔던 방식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분 말씀 중에도 마지막에는 어찌 됐든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네. 저는 뭐 잘 따르리라고 보고요. 그게 민주당 법을 따르는 당원의 당연한 도리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도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유승민 대표 참 안쓰럽습니다. 저도 갑자기 이제 최근 들어서 중심없이 유행처럼 모두들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경기도가 그렇게 먹기 좋은 떡인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치라는 것이 이제 우리 민초들의 어려움을 알고 또 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나 정책을 뒤따라 하는 건데 네. 경기도민의 삶이나 삶터에 대해서 현장의 모습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제 이제 출마 선언에서 기자가 경기도에 연고도 없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 답변이라는 것이 경기도 연고 없는 건 맞다. 그런데 경기도에 연고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게 결격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기도 사람들이 전부 뜨내기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경기도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출마 자신도 잘 알게 있겠지만 아무런 명분도 없는 사사로운 욕심이다 하는 것을 공개해 준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되고요. 네네. 경기도민 민생사를 이렇게 중심을 잃은 분에게 맡기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보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었습니다.